방에서 안 쓰는 꼬마 전구를 가져왔지. 오, 너무 이쁘다. 예. 용민이하고 자신 가서 부담 그런 건 아니고. 머리 감싹 뿌려뜨고 나가서 손도 없는데 정리하는 거야. 아, 너무 힘들다. 아니까 이렇게 썩을 텐데.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그냥 행복한 몸인가. 쉬운 날인 거네요. 나 미라 발로 끄는 건 국물이지. 너무 따뜻하게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해. 자다에 자다 이게 피곤해. 사귀는 게 제일이라 그런가. 자도 피곤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치? 아이고 피곤하다.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나갈래요. 정리하는 거 사야 되나? 아니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막 널브러져 있는 것도 싫고 방청소도 해야 되고 코스프레도 정리해야 되니까 두 개 정도는 사야 되겠는데 세 개, 네 개 정도라도 정리하면 이건 좀 해서 진짜 금방 똥똥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피곤해. 사전 때 옛날에 만들어 온 건데 온사인 직접 만든 건데 불도 들어오거든요. 불도 들어오는데 여기 깨물죠. 여기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허술하게 돼 있고 지금 잘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걸로다가 묶어놓으라고요. 왜냐면 이거 방에 처박혀 있어서 안 보여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서 일단 여기를 묶어준 다음에 장식대에 다시 올릴 거예요. 아, 묶었어요. S자로 이렇게 해서 장식대에 올릴게요. 좀 묶으니까 그나마 티가 좀 덜 나긴 하네. 예쁘네. 장식통은 여기 고정되는 방에 처박혀 있겠죠. 진짜 편의점에 카드 두고 가서 죄송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고 소비는 절약했는데 오늘 또 쉬는 날이고 우울하니까 떡볶이랑 튀김해서 4,000원어치 샀어요. 예전에 떡볶이가 2,000원이었는데 제가 3,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저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돈도 없으면서 지금 그래서 돈도 지금 빌려준 상태고 아는 분 정리함도 사러 가거든요. 정리함을 사는 분 돈 낭비 같지만 회사에 또 바나나만 어제 먹다마는 커피 타갖고도 놔뒀는데 두고 와서 가는 김에 어차피 사야, 나중에 사야 되니까 회사 가서 바나나만 커피 음료 가져왔다가 상했을지 모르겠어 벌써. 그리고 가는 김에 다이소에서 정리함 두 개 사고 집 와서 떡볶이나 튀김 먹고 정리하고 그럼 벌써 한 5시쯤 넘을 것 같아서 금방 하루가 가거든요. 그렇게 오늘은 하루를 좀 보내려고. 떡볶이 가는 김에 쉽게 닦고 데워 먹어야지 그럼. 파이팅. 아이고 우리 직장 근처요. 우선은 다이소부터 먼저 갔다가 회사를 들으니까 회사를 갔다가 다이소를 갈까. 다이소 가도 정리함이 무거우니까 일단 회사부터 가서 음료를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 다이소 갑시다. 진짜 굴지다 굴지시다. 욕하면 안 되는데 소비장에 빵 올리는 굴지가 된 기분이다. 진짜 너무 힘들다. 요즘 20대 다 힘들지. 엄마는 이렇게 힘든가 하면 음료 배출하러 갑시다.
들어주겠는데, 여기다가. 그거가 아니고 뭐랑 같구나. 위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드가 있어서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있구나.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지. 쉬는 날에도 직장 오려니까 눈물 나라 그러네. 일하러 간 것도 아닌데. 능력구출 대작전하러 갑니다. 돈도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옷도 계속 돌려입고 있어요. 옷 안 산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3년 됐나? 그걸로 다 인형이나 샀지. 아이고, 왔을 때 얼굴 다 볼 뻔했잖아. 돈 아껴서 옷도 맨날 똑같은 거 돌려입고 있어요. 음료도 두고 가서 마시러 갑니다. 살찐대지. 먹고 싶기는 배고프니까 또. 예. 문 열려있나? 문이 닫혀있네요. 짐을 너무 안 해놨는데 닫혀있어. 괜히 왔네. 내려가야 되네. 이제 얼굴 다 찍히네. 머리도 안, 제대로 안 말리고 왔는데. 얼굴 보일 뻔했네. 모친이네. 네, 이거는 저 회사에서 썼겠네. 실장님은 뭐 안 받을래나?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다이소부터 갑시다. 인식. 어깨가 넓었나? 사실 넓은 게 아니라 가슴이 살쪄서 이제 어깨가 넓어진 느낌이겠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심하게 우울하냐. 외모 관리도 안 하고 싶고, 몸매 관리도 안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우울하다. 가방도 지금 다 달아 없어질 판이에요. 그치, 3년이 넘었어. 그지야, 그지. 안 보면 다행이지. 굶지는 않은 다행인데 정리하면 사러 가는 나란 여자. 띠육띠가. 아, 스트레스 받아.
가스바다 셀프다 바이더부터 갑시다. 회장님도 카톡을 안 보실 것 같거든요. 바쁘시고 피곤하니까 이럴 때마다 별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떡볶이 맛있지 우울해도. 그러니까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 돼. 기장자님한테 카톡 보내볼까요? 이 시간에 이런 너무 민폐 아닌가? 우울해서 결국 기장자님한테도 카톡을 보냈어. 나 우울하게 뭐 물건 들고 온 게 있다. 비번 좀 알려달라. 이거 위로 큰 거 옆으로 넓은 거 해서 만원. 그래도 거금이다. 이건 딱 한 달 점심값이 거의 4만원인데 여기서 만원 쓰면 3만원이지. 이 이상 쓸 수가 없어. 엄마 양지 여행 보내준다고 돈도 많았더니 다 썼어. 생활비로 벌써. 아, 어지럽다. 다시 끌려와야 했었네. 결국 전화했는데 쉬는 날이라 역시 안 받으신다. 아 무거워. 돌아다니면서 쇼핑. 근데 오는 김에 머리가 다 말랐네. 직장 방법 같이. 아, 머리가 하면 돼. 잠깐만. 야 가자. 무거워 결국. 아 아무도 카톡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가지고 결국 바나나와 커피 우유 회사에 두고 온 거는 그냥 버려지는 위기에 의명에 처해서 그냥 아니에요 다음에 가져갈게요 회사에 물고 두고 온 거 가서 바로 갖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 3천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또 돈 낭비했네. 어제 깜빡하지 말고 음료 가져올 걸. 퇴근하자 신나. 9시 퇴근 너무 늦게 해서 피곤해가지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왔는데 음료를 버리게 됐습니다. 아깝네요. 뒤늦게 답장해주시면 그때 가도 되긴 하는데 언제 그렇게 기다려 상하겠지. 그 전에 그냥 내가 내 돈 벌어서 아깝게 벌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사먹게 생각을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울 터진다 오늘. 카톡에 다음에 오겠어. 그냥 가져갈게요 하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 보관함 두 개는 얻었으니까 정리하고 잡시다.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잤다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피곤하네요. 뒤늦게 실장님이 전화 받으셨는데 죽어서 비번은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시고 보안상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괜한 생각으로 주민등록증 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등록이 아직도 안 돼 있어가지고 할 줄 귀찮다고 안 했다가 괜히 환승도 못하고 오늘 한 5천원 날렸네. 아, 음료값까지 해서 너무 아깝다. 또 괜히 갔나 싶고 우울하다. 오는 길에 떡꼬치 하나랑 어묵도 1,000원어치 샀는데 떡꼬치 하나 700원이잖아요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으셨어요. 피해 망상일 수도 있지만 좀 조금 농으로 시켰나봐. 그래도 떡볼피에다가 어묵 시켰으면 됐지. 신나지. 그냥 떡볶이만으로 튀김만으로 우울한 거 안 풀릴 것 같고 양도 부족할 것 같아서 좀더 샀어요. 나가서 오늘 15,000원어치도 쓰고 음료값도 다 버리고 한 2만원 정도 쓴것 같은데 아주 아 괜히 나갔다 하나 싶네요. 그래도 이왕 산거 집에서 옷이나 정리하죠. 옷은 예쁘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빚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는. 에휴 주문하는 것도 그만 적당히 하고 줄이고 해야지. 야 가자. 네, 드디어 왔다. 떡꼬치 하나 맛있게 냠냠했습니다. 하는 게 없는데 너무 시렵고 싫어. 이런 거 사먹으면서 물론 힘드니 아시겠지만 그거 자고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점심에 먹겠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좀 처음엔 이해해 주시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맛있다. 네 주변에는 안 좋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좀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요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던 건 맞는데 대놓고 얘기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다 먹으니 꼬치로 떡볶이도 먹고 어묵도 먹고 튀김도 먹고 살찌는 거 먹다가 자고 내일 일어나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전화는 까서 정리를 다 했어요. 대충 쓰셔놓았는데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죠? 이거는 다른 방에 쓸 거예요.